안녕하세요. 다눈맘 니나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이하고 며칠 전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포모모 빵이 있죠. 그빵 안에 있는 카드를 수집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모으고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누는 그 모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친구들이 하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모두가 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한다고 네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너는 너만의 생각을 가지고 네 생각을 지키는 연습도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러다 이제 이 이야기, 이 빵과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빵과 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저의 일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땐 모든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장스포트라는 가방을 메고 다녔습니다. 혹시 저와 연배가 비슷하다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학창 시절에 많은 유행들을 따르곤 했었죠.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한 적 있습니다. 왜 모두가 다 같은 가방을 메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게 왜 어떤지에 대해서 충고까지는 해주시진 않았어요. 저는 저희 아이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 나에겐 좀 아쉬움이 컸다. 엄마도 그때 역시 장스포트라는 책가방을 메고 다녔거든.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는 왜 유행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이하고 이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어떤 것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생산하는 사람, 프로듀서라고 이야기하죠. 소비하는 소비자를 consumer라고 영어로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쪽으로 더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저에게 되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 때문에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저는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함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행을 따를 것을 알고 그걸 내가 생각하고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만들기 때문이다. 유행을 만든다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그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유행을 만들고 이끄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행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유행을 만드는 것과 유행을 따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유행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른들도 그러니까요. 문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 또 좋아할 때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유행도 하나의 문화가 될수 있죠. 하지만 유행을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더 아이들이 좀더 창의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소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역시 우리 어른들에게도 주어지는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유행을 만드는 사람과 유행을 따르는 사람,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유행을 만들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할까? 좋은 방향이 될까?를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 유행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작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뜻, 선의를 가진 좋은 것들을 유행시키는 사람이 되면 더 좋겠다라는 말을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날이었습니다. 유행이란 무엇인지, 유행을 따르는 것과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대화해보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작은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